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축사를 손에 느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안 뿌리가 전북 영주시 순흥면입니다. 집안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놀라는 장면 중에 하나가 갓을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양반 집안의 후손이라는 그런 또 자부심도 가지게 됐습니다. 또 대구는 제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대구 경북은 제게 정말로 각별한 곳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3월입니다. 그때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사투 벌이실 때 저와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대구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전국으로 널리 퍼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구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진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높은 대구 시민들의 시민의식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더 심각한 상태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서 아저씨 힘내세요 보내오시고 자영업자분들은 자기가 직접 만든 커피라고 거기에 하나하나 힘내라는 격려의 글을 쓰면서 전국에서 선물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게 국민통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통합이 되어야 그래야 이 위험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 그 구호로 국민이 통합이 돼서 산업화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갈 길이 멉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죄는 미워도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20일입니다. 그때 대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했습니다. 1997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통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의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3박 4일 대구에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인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당은 누구를 내도 당선되기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야당은 누구를 내도 당선되니까 발전에 무관심한 도시가 되었다는 그 언론인 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점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 1위가 대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이 살아나야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구와 경북을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인구 500만 정도 전후 규모가 되면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이 전체 합하면 850만 명인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그 광역 경제권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구 경북도 하나의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신공항을 저는 여객도 좋지만 물류에 집중한, 물류에 특화된 그런 공항, 그것이 저는 나아갈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배후에 미래 산업 신도시를 만들면 대구 경북 발전할 수 있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방정부가 재정적인 권한과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아마존이 제2본사를 만들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미국의 거의 전주가 달려들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조건을 제가 들어보니까 국공유지 100년 이상 무상임대, 그리고 법인세 감면, 그리고 원하는 인재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버지니아 텍 같은 제일 좋은 대학에서 새로 학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대구와 경북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같은 그런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권과 그리고 또 법적인 권한을 충분히 지자체에 나누어 드려서 지자체 스스로 서로 경쟁하면서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것이 지역이 사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를 했었던 공기업, 공기관 지역으로 이전해봤자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핵심은 민간 기업 유치고, 그리고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인 권한과 재정적인 권한이 반드시 지자체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대구 경북이 부흥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